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1편 구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당신은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1편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 5장 18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6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41편 3절 4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사야 38장 16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위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8절 9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61장 1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곡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1편 구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당신은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1편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 5장 18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6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41편 3절 4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사야 38장 16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위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8절 9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61장 1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1편 구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당신은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1편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 5장 18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6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41편 3절 4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사야 38장 16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위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8절 9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61장 1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1편 구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당신은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1편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발락이 4장 2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 5장 18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6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41편 3절 4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사야 38장 16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위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이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8절 9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61장 1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